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주권을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직 서보천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언제 영주권을 갱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만료일 기준으로 해서 18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폼을 작성해서 이민국으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폼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G-1145라는 폼입니다. 이 폼은 이민국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있습니다. 이 폼은 아주 간단한데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성할 폼은 I-90이라는 폼입니다. 이것이 영주권 갱신 신청서인 것입니다. 이 폼은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항목별로 잘 읽어보시고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폼은 최근 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영주권 갱신뿐만 아니라 이민국에 접수하는 모든 폼은 그때 당시 최근 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폼을 다운받으실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이민국 홈페이지에 있는 폼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할 폼을 다운받으실 때에는 항상 이민국 홈페이지 uscis.gov 거기에 들어가서 폼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폼을 다운받지 않고 과거에 사용했던 폼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느 홈페이지에 가서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했다가 최근 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가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민국에 어떤 서류를 보낼 때에는 최근 사용하고 있는 폼을 다운받아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주권 갱신을 할 때에 첨부해서 보내야 될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될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주권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를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권입니다. 현재 유효한 여권을 복사를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면허증입니다. 유효한 면허증을 복사를 해서 이세 가지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민국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권 갱신을 위하여서 파일링 피라고 하는 갱신 비용을 보내셔야 됩니다. 현재는 이 비용이 540불입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파일링 피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Replace Permanent Residence Card 비용이고요. 그것이 현재 455불입니다. 또 하나는 Biometrics Servic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85불입니다. Pay to the Order에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영주권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